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좋게 여겨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어떤 동사입니까? have 동사가 되겠죠? 먼저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겠네요. 욕망, 영어로 desir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we have a desir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떤 욕망입니까? 좋게 여겨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무엇무엇에 대해 생각하다, 여기다 이 표현은 think of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무엇에 대해서 생각되어지다, 여겨지다 한다면 그것에 대한 수동구조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겨지다 할 때는 be thought of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좋게 여기다 할 때는 바로 비동사 다음에 요 자리에 where를 쓰면 됩니다. 우리는 좋게 여겨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We have a desire 다음에 to be well thought of 이렇게 문장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욕망, desire입니다. 우리는 어떠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We have a desire.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연결시켜서 문장을 써나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아니요 라고 말하기를 꺼린다. 때때로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Sometimes.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표현이 꺼리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기를 꺼리다. 이 표현은요, be reluctant to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때때로 사람들은 뭐뭐 하기를 꺼린다. 사람들은 복수입니다. 비동사 are을 써줘야 되겠죠. 뭐뭐 하기를 꺼린다. to 뭐라고 말하는 것?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say no. 이렇게 문장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뭐뭐 하기를 꺼리다. be reluctant to 하시면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유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형들은 여겨진다. 유형이라고 하는 표현은 type하면 됩니다. 이러한 유형들 복수형이죠. 다음에 뭐뭐 하는 것으로 여겨지다. 이것은 여기다, 생각하다, 것의 수동구조니까 be thought to be 형용사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은 유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유형들은 여겨진다. 유전자는, 즉 유전적인 말이죠. 혹은 inherited,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후천적인, 이것은 acquired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I thought to be inherited. 이렇게 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죠. 찾아보세요. 예, 어디입니까? this가 잘못됐죠. types, 복수입니다. this는 단수에 대해서 쓰이죠. 그래서 이것도 복수에 대해서 쓰이는 these로 바꾸어줘야만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이름은 존 달튼에서 유래한다. 그 이름은 어디 어디에서 유래한다. 그 이름, the name 하면 되겠죠?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유래하다. 'Come from'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The name come from 무엇? John Dalton.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문장 읽어보세요.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렇죠. The name 3인칭 단수 현재입니다. 따라서 come이 comes가 돼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어디어디에서 유래하다. come from.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것은 종종 질병에 의해 약이 된다. 그것은 약이 된다. 주어는 is입니다. 그런데 약이 되다라고 하는 표현 살펴볼까요? 약이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cause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약이 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연히 be caused, 수동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질병에 의해 약이 된다. It is caused. 무엇무엇에 의해서 by 다음에 질병 쓰면 됩니다. 질병 sicknes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illness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종종 open이라고 하는 단어죠. 어디에 쓴다 그랬죠? 비동사 다음에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요 위치죠. 이렇게 문장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It is often caused by sickness 혹은 illness.